요즘에 패션 영상 찍는 거 맡으려가지고 되게 자주 오는 것 같아요. 맞죠? 오늘 보여드릴 게 진짜 많아요. 최근에 신상들도 많이 쏟아져 나오고 선물도 좀 받은 제품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여러분 오늘도 너무 예뻐요. 정말 너무 예뻐서 저도 입으면서 놀란 제품들이 되게 많거든요. 오늘은 조금 셔츠랑 같이 코디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언제나 그렇듯 과하지 않은 꾸안꾸 느낌으로 셔츠 룩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여러분 이번에도 아이템 하나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영상 찍기 전에, 마침 또 영상 찍기 직전에 제가 지난주에 구매한 최애 셔츠가 도착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찍으면서 같이 입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뜯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럼 같이 뜯을까요? 여러분 이거 이런 코디대로 입는 거 어때요? 이번 봄에? 하, 감히 제가 미친 코디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예뻐요. 매번 다 예쁘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역대급 제 취향이네요. 이거 제가 트위드 자켓 지난 영상에서 입고만 나왔었는데 매트 제품이고요. 일단 이 트위드 자켓, 제가 인쇼에서 구매해본 트위드 자켓 중에 진짜 손꼽을 정도로 되게 마음에 드는 제품이거든요. 사실 화이트 컬러랑 좀 고민하긴 했는데 저는 약간 이런 블랙 컬러가 조금 더 클래식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블랙 컬러로 구매를 했어요. 이 주머니도 있고요. 이거 진짜 질이 정말 잘 나왔거든요. 얘도 구매해놓으면요, 여러분. 진짜 좀 꾸준히 잘 입을 것 같아요. 얘가 되게 미니멀한데 이 금장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클래식한 느낌으로 꾸안꾸처럼 입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셔츠는 색감으로 말 다 했죠. 셔츠치고 가격이 조금 부담스럽긴 했었는데 워낙에 조금 잘 나온 제품이라 앞으로 꾸준히 정말 잘 찾아 입을 것 같은 셔츠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셔츠 소매 꺼내서 입는 간지 아시죠? 이건 꼭 이렇게 입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팬츠, 이거 말해 뭐해, 이거 구매하셔야 됩니다. 특히 제가 또 하체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인데 이거 다리 되게 여리여리해 보이고 군살 부각이 하나도 안 돼요. 여러분 부해 보이는 핏도 아니고 그냥 일자로 떨어지는 거 보이죠? 이거 무조건입니다, 여러분. 원단도 꽤 시원시원하게 나온 것 같아서요. 그냥 여름까지도 되게 잘 입을 것 같거든요. 여기다가 부츠 신었어도 되게 예뻤겠네, 그쵸? 얘는 에나멜 광택이 좀 포인트여가지고 여기저기 착용을 해도 되게 포인트처럼 매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저 진짜 이러고 당장 나가고 싶어요. 물론 얼어 죽겠지만요. 이거는 지난번에 매장 가서 구매한 코스 바지거든요. 여러분 그때 제가 상품명을 제대로 안 알려드려가지고 이거 바지가 공홈에서 보는 것보다 입어봤을 때 핏이 조금 더 예쁘게 떨어지고요. 완전 다크 인디고 컬러이기 때문에 그 직원분이 물 빠진 주의를 주시더라고요. 저는 이거 JSNI 이번에 새로 나온 트위드 자켓을 한번 같이 매치를 해봤어요. 이런 자켓은 활용도가 되게 높기 때문에 휘뚜루 마뚜루 이제 걸쳐입기가 되게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트위드 스타일 입으면 엄청 화려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미니멀한 느낌으로 같이 코디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매치를 해봤어요. 안에는 이렇게 예전에 자라에서 샀던 기본 티셔츠 그냥 입었습니다. 디테일이 진짜 고급스럽게 잘 나왔죠. 그리고 이번 시즌에는 핑크 컬러의 셔츠가 좀 유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되게 여기저기서 분홍 컬러 셔츠가 많이 보이는데 얘는 조금 더 이렇게 형광빛이 도는 제품이고 이것도 언유주얼 제품이에요. 이렇게 데님 스커트랑 모자 써주는 게 핵간지인 거 알죠? 아 여러분 통장 거덜나는 거 아닙니까? 저 때문에? 저 지금 이렇게 코디를 해봤는데 이 셔츠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해야 될까? 정말 대학생 느낌이 펄펄 나는 스타일이거든요. 품 같은 거는 전체적으로 여유가 있고 기장은 많이 길지 않아서 이렇게 치마 밖으로 꺼내 입기도 예쁜 것 같아요. 치마는 여러분 제가 항상 좋아하는 브랜드죠. 던스트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번 시즌에 데님 스커트가 한 번 또 크게 열풍을 할 것 같은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또 마침 던스트에서 이렇게 예쁜 제품을 내주셔가지고 바로 구매를 했죠. 모자는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오가프 제품이고 가방은 또 플로어백. 그냥 봄그 자체 아닌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셔츠 너입해서 입는 거를 좋아하진 않는데 너입해서 입으면은 약간 이런 느낌이 납니다, 여러분. 색감 조합이 진짜 예쁘죠? 이 치마 같은 경우에는 완전 H는 아니고 진짜 완전 조금 살짝의 A라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떨어지는 핏이 조금 더 예쁘고 클래식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셔츠는 이 그린 컬러의 셔츠예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그린 컬러에 완전히 꽂혀가지고 이거 보자마자 고르게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받았을 때 조금 더 연한 녹색에 가까운데 되게 귀여운 녹차색인 것 같아요. 얘는 방금 핑크 셔츠보다 조금 더 오버사이즈의 셔츠라서 훨씬 더 프리한 느낌으로 코디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트레이닝 팬츠 같은 스타일로 한번 같이 코디를 해봤는데 요즘 약간 이런 파자마 스타일 같은 룩도 되게 트렌디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신발은 이렇게 로퍼로 한번 포인트를 줘봤고요. 단추가 화이트다 보니까 이렇게 같이 코디를 해도 크게 이질감이 없고 뭔가 지금 제가 숏팬츠랑 코디하긴 했는데 얘도 아마 와이드한 팬츠랑 같이 코디를 하면 또 힙하게 연출을 시킬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인스타 광고를 한번 했던 가방인데 아보네백인데요, 여러분. 솔직히 개인적으로 너무 괜찮아서 영상으로도 한 번 더 소개를 할게요. 이거 제가 요즘에 책 읽으러 다닐 때 제일 많이 들고 다니는 가방인데 얘는 물건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쉐입이 자연스러워져가지고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꾸안꾸 룩으로 같이 매치를 하는 게 진짜 핵간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거 팬츠도 제작 제품인데요, 여러분. 저 이거 지금 이너 블랙 이너 입었는데 진짜 잘 안 보이죠? 이 정도면은 티가 안 난다고 봐도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일부러 비침 보여드리려고 검정색 속옷을 한번 착용을 했습니다. 얘는 이렇게 끈으로 이렇게 조절을 하면 되더라고요. 157 기준에 이렇게 허벅지 중간 정도 내려오네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요즘에 정말 열심히 입고 있는 앤리즈의 셔츠 자켓인데 보면은 이렇게 셔츠로 입을 수도 있는데 이게 소재가 살짝 탄탄한 느낌이라서 자켓처럼 코디도 할 수가 있거든요. 요즘에 이거 셔츠 무드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꽤 자주 입고 있어요. 이렇게 허리선 살짝 넘어서 떨어지는 기장이고 되게 오버핏의 느낌이 있죠. 넉넉한 사이즈로 나왔어요. 그리고 같이 입은 바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앤리즈 제품이고 핀턱이 살짝 잡혀있는데 제가 좀 하체가 발달한 편이라 그런지 스몰 사이즈 입었는데 좀 탄탄하게 맞는 느낌이죠. 이렇게 같이 매치를 했더니 되게 편해 보이는데 무드가 느껴지지 않나요? 저는 요즘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입는 게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아주 아주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스락거리는 소재감, 잠옷 같잖아요. 이게 진짜 매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그런 소재가 좀 트렌디한가 봐요. 간절기 때 레더 진짜 많이 입잖아요. 근데 제가 얼굴이 레더를 잘못 입으면 얼굴이 너무 쎄 보여가지고 레더 자켓 잘 성공한 적이 많이 없는데 여러분 이거 대성공입니다. 일단 핏이요. 저는 조금 구매해놓고 너무 포멀하거나 조금 슬림한 핏감이면 어떡하지 했는데 생각보다 여유감 있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셔츠에 받쳐 입었을 때 진짜 미니멀한 느낌으로 입기가 괜찮더라고요. 되게 다크한 브라운 컬러여서 오히려 조금 더 간지가 나는 것 같아요. 저는 주로 이렇게 셔츠랑 같이 많이 매치를 해서 입고 있고요. 어깨 부분에 패드도 없어서 억강되지도 않고 부해 보인 느낌도 전혀 없고 무엇보다 저는 디자이너 브랜드 치고 가격이 진짜 잘 나온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 레더 자켓 고민하고 계셨으면은 이거 추천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진짜 추웠는데도 이거 레더 자켓 열심히 입고 다녔거든요. 이거 제가 오늘 보여드린 모든 셔츠랑도 되게 잘 어울리는 핏이어서 진짜 완전 강추. 꼭 구매했으면 좋겠어요. 포인트로 이 넘버링백 한번 같이 매줬어요. 확실히 조금 더 간지가 나는 것 같죠? 저 요즘에 이 레더 자켓에다가 이 진주백 진짜 많이 착용하고 다녔거든요. 너무 예뻐서 20만원 값어치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전부 다 보여드렸어요. 제가 원래 셔츠 진짜 잘 안 입는데 원래는 왠지 모르게 셔츠가 좀 눈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오늘 보여드린 제품들도 다 역대급 착장이어가지고 제가 또 이번에도 여러분 통장을 위험하게 만든 건 아닌지
아무튼 이제는 진짜 따뜻해진 날만 남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다 못 보여드린 제품들도 있거든요. 그것도 빠르게 영상 찍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면서 여러분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